네, 그동안 계속 줄어들기만 하던 가계 대출이 이제 8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이슈를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자,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거 어떻게 해석을 좀 해야 될까요? 지난해 8월 이후에 지금 8개월 만에 2천억 원 정도가 늘었다고요? 예, 일단 그 팩트부터 좀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예, 지난달에 그 4월 달에 가계대출 동향 자료가 최근에 나왔는데요. 이제 그 증가액이 한 2천억 정도로 그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8월부터 계속 7개월째 가계대출이 계속 잔액이 감소만 해왔는데, 상환을 많이 이제 차주분께서 해왔던 건데, 지난달에는 이제 2천억 원 소폭이지만 이제 추세가 바뀐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뭐 부동산 가격 하락과 맞물리면서 뭐 영끌, 비트 문제도 제기가 됐었죠. 자, 그러면서 가계대출이 계속 줄기만 했었는데, 자, 이렇게 늘어난 이유, 어떻게 해석을 좀 해야 될까요? 예, 일단 그 대출 제가 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그래프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혹시 네, 좀 띄워 주실 화면을 수 한번 있으면. 보시죠. 네. 자, 지금 저희가 준비한 화면에 지금 그래픽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예, 설명해 일단은 주시죠. 그 대출 종류로 보시면 저희들이 크게 가계대출을 그두 가지 대출로 집계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주택담보대출이고 다른 하나는 신용대출과 같은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 요두 가지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두 가지 모두에서 변화가 있었는데 일단 주택담보대출이 증가세가 좀 많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기타 대출이 감소폭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래프를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 보시면은 이제 그 위에 있는 그 주황색 그래프가 그 가계대출 중에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회색 그 그래프가 이제 기타 대출 등 기타 대출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꺾은 선으로 그려진 그래프가 전체 가계대출의 증감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정도까지 계속 그 감소해 오다가 이제 감소폭이 좀 조금씩 둔화됐고 그러다가 이제 네. 지난달에 2천억 정도로 늘어난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증가세가 갑자기 이루어진 건데, 이 증가의 의미는 어떻게 해석을 할수 있습니까? 예, 일단은 그 가계대출이 가계대출이 계속 감소해 오다가 최근에 이제 증가세로 돌아섰던 거는 한세 가지 정도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텐데요. 일단은 그 긴축의 그 효과가 시장에서 사실상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2021년 8월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25bp 0.5에서 25bp 올리면서 고강도 긴축이 시작이 됐는데요. 한 1년 지금 1년이 지나고 거의 1년 한 올해가 지금 5월이니까 한 1년 반 이상 1년 정도인가요? 반 정도의 그 네. 시간이 지나면서 고강도 긴축의 효과가 사실상 사라진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가계대출 시장이라는 게 자산 시장의 거울로서 그 자산 시장의 현 상황이 어떤지를 보여줄 수 있는 동행 지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투자자들이 볼때 부동산 시장과 증시 시장 등이 좀 살아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다고 볼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경제 전체로 보면 빚의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그 가계부채가 다시 늘게 되면 이제 차주들의 모인 전체 그 가계의 소비력이 줄어들게 네, 좀 되고 줄어들겠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총수요가 이렇게 감소하는 효과가 있어서 경제 성장에는 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이렇게 가계 대출이 늘어난 것은 긴축이 끝나간다는 인식이 좀 커지는 것과 부동산 시장이 좀 바닥을 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인식이 지금 지배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가 좀 중요할 텐데요. 앞으로 대출은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예, 일단 그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의 한 80%가 그러니까 은행 가계대출의 80% 정도가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결국에는 이 주택담보대출과 연동되는 이 부동산 시장의 그 흐름에 가장 큰좀그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을 두고 최근에 부동산 시장의 반등을 두고 이 데스켓 바운드다, 그러니까 일시적 반등이다 아니면 추세적 전환이다를 두고
갑론을박 논란이 많은데요. 예. 일단 이 시장이 어떤 흐름으로 정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의 시장은 시장의 그 수요자들을 봤을 때 실제 투자자, 실수요자냐 아니면 투자 수요냐를 봤을 때 현재는 좀 투자 수요보다는 실수요자가 붙어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큰 이유는 일단 투자 수요의 대표적인 그 행태인 갭 투자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많이 떨어져서 갭이 지금 50% 정도까지 떨어진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갭 투자가 어려워서 투자 수요는 좀 붙기가 어렵고 그래서 지금 있는 수요는 일단 가격이 좀 하락해서 따라붙은 그 실수요로 많이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다시 지금 오르고 있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실수요가 계속 붙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매매 시장 못지않게 이제 임차 시장 특히 전세 시장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그 전세가가 조금 둔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그 하락하고 있는 구간이라 이게 전세 시장이 먼저 그 하락세가 좀 멈추는 고 나서야 매매 시장이 돌아서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가계대출이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갑자기 크게 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 은행 대출의 80%가 주택담보대출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향방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